회장님, 하버시 해지가 채권 은행단에 인수 금액을 6,500억 정도로 상향 조정했답니다. 그럼 우린 얼마를 제시해야 입찰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까? 적어도 7천억 이상은 돼야 할 텐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5,800억 정도입니다, 부회장님. 파워시어즈가 인수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순양이 한도제철을 인수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한도제철을 파워시어즈한테 내주면 안 되잖아요. 이 친구한테 연락해요. 이제 회장님한테 보고 드리라고. 이 사진만으로는 도중군이 파워쉐어즈 오세현 대표랑 관계가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회장님. 파워쉐어즈? 이 어디 있는 회사고? 유효입니다. 도저히 지 앱이 따라 바람 쐬고 온 데가 어디라고? 뉴욕입니다. 우연히 두 번 겹치면은 그게 우연이야. 자식놈 넷이 있어도 구경 못 해본 대한민국 최고 대학교 구경을 손주 덕분에 다 하고. 야, 도저히 네 그 데이트도 하나, 그 미팅도 하고. 아유, 어때요? 학교 수업 따라가기도 바쁜데 할아버지. 그래, 뭐 기쁜 정 주지 마라. 너 그 아바이 닮아가 아마 쓸데없는 인연에 매일까, 그게 걱정이다. 아버지가 아직도 노여우세요, 할아버지? 우주이 니, 내가 우여의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나? 내한테 반기 들은 위인은 용서한 적이 없다. 그게 내 피를 나눈 형제, 자식이라 해도 아, 참 그 은행에서 연락이 왔던데 도저히 네 그 240억 다 찾아갔다 카대? 그것도 전부 달러로. 네 그 돈 다 어디 썼나? 말해봐라. 뉴욕에 뉴욕에 아버지 따라서 영화에 투자했습니다. 내가 손주를 잘 둔 줄 알았더만 아니네. 그 엄마의 아바의 아들 복이 있구만.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민이? 꽃 배달 왔는데요, 고객님. 어디에 둘까요? 잘 됐네. 만나면 꼭 할 얘기가 있었거든. 동문의 특지장학금 나 안 받았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진도준은 넌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성적이 뛰어난 것도 집안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특수부 검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받는 건
네가 그렇게 비난하던 특권이잖아. 그래서 장학금 대신 학비를 벌고 있으니까 서민영이 얼마나 기특한지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야? 아니, 다시는 나한테 주제넘는 충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남들 다 일하는 이 시간에 이렇게 비싼 스위트룸에 앉아 레이첼 생일파티만 하면 되는 재벌집 막내 아드님한텐 그럴 자격이 없거든. 동포천은 아, 투자금을 꼭 이렇게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야? 아, 아르바이트? 너처럼. 아, 레이첼이네? 네. 자기 보스 생일에 꽃바구니. 어떻게 생각해? 상상력이 빈곤한 거죠. 꽃바구니는 무조건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고객님, 저희 호텔 식사권이에요. 아는 사이야? 아주 오래전부터요. 난 반대야. 더 이상은 안 돼.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높은 가격에 베팅하는 건 투자가 아니야. 그럼 뭐냐고? 도박, 자선사업, 미친 짓. 아니 뭐가 됐든 내 평생 절대 안 할 일들이야. 책임은 내가 집니다. 내 돈이니까요. 내 커리어야. 내 모든 커리어를 걸고 말할 수 있어. 7천억 이상 투자해선 원금도 절대 회수할 수 없는 망할 회사라고. 그럼 어떡합니까? 난 꼭 손에 넣어야겠는데. 아니, 이 위험천만한 투자를 고집할 거면서 왜 날 뉴욕에서 서울까지 불러들인 거야? 도대체 왜? 내가 직접 시장에 나설 순 없으니까요. 진양철 회장의 손자라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을 방패막이로 내가 필요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자가 누군 줄 알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실패 같은 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동포 청년, 당신 같은 금수저. 내가 절대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는 족속들이지. 그만 이 방에서 나가주지. 결국 장기판의 주인이 도저히가.